중에 사연과 중대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드릴게요. 알죠? 아이고 시끄러워. 읽어드릴게요. 동물마을에 도깨비 할아버지가 이사를 왔어요. 아기 동물들은 우르르 몰려왔어요. 꿀꿀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꿀꿀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뭐, 어디서 다녀오셨어요? 뿅뿅! 오랜 같이 산 건가요? 아기 동물들은 조잡조잡 떠들어댔어요. 저리 가! 난 시끄러운 게 제게 싫어! 도깨비 할아버지는 소리를 꽥 질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꿀꿀꿀. 도망가자! 꽥꽥꽥! 뭐 뿅뿅! 매! 아기 동물들은 깜짝 놀라서 달아났어요. 후루룩 삑! 학교 마당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요. 쿵짝쿵짝! 북소리도 났어요. 뿡빵 뿡빵 나팔 소리도 들렸어요. 우리 반이 가라 우리 반이 가라 학교 마당 노동을 하느라고 떠들썩했어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아이고 시끄러워. 도깨비 할아버지는 귀를 틀어 막았어요. 똑딱똑딱 쾅쾅쾅 디디디디디 쿵쾅쿵쾅 장문이 밖에서 망치 소리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아이고 시끄러워! 도깨비 할아버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어요. 보이죠? 빵빵빵 뽕뽕뽕 물렁물렁 삐뽀삐뽀엥 땅글랑땅글랑 온갖 찻소리가 들어왔어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시끄러워서 온장 쌉소리가 들었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도깨비 할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소리를 목대고 없애버릴 거야. 도깨비 할아버지는 도깨비 항아리에 뚜껑을 열었어요. 하바하바 소리소리 음냐음냐 뚝. 도깨비 할아버지는 주문을 외웠어요. 쿵! 목소리가 뚝 끼쳤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났어요. 뿡! 나팔 소리가 끝났어요. 아무 불어도 소리가 안 났어요. 우리 학교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모두 없어졌어요. 아줌마는 차를 막 골목길에 들어섰어요. 그때 강아지가 공이를 울어 튀어나왔어요. 우리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렸어요. 뭐 소리는 나오다가 말았어요. 우리 아줌마는 부릿하게 차를 멈췄어요. 연탁 아줌마는 빨래를 하느라 물이 틀어두었어요. 괄괄 물소리가 나다가 뚝 그쳤어요. 연탁 아줌마는 물이 넘치는 것도 몰랐어요. 염소 아가씨네 집에서 우체부 아저씨가 찾아왔죠? 링도 주인종 소리도 뚝 끊어졌어요. 아무리 눌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꿀꿀이네 집에 전화가 왔어요. 때를 전화 소리도 뚝 끊겼어요.
동물방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바람 소리도 아기 동물과 울음 소리도 다 그쳤어요. 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 진짜 없을까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그때 도깨비 할아버지는 두둑이 들었어요. 그때 두둑은 담이 넘다가 등짝도 깨뜨렸어요. 두둥이 깜짝 놀라서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등짝 깨지는 소리가 안 났어요. 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생겼네. 두둥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일어났네요. 도둑은 마음 놓고 물건을 훔쳤어요. 도깨비 한 마리도 훔쳤어요. 도둑이 아무리 무섭대도 아무 소리 안 났어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잤어요. 캬캬캬, 다 가져가자. 캬캬캬, 다 가져가자. 그런데 두둑이 그만 도깨비 한 마리 떨어뜨렸어요. 쨍그라 도깨비 한 마리가 깨져버렸어요. 꾸꾸꾸 매매매 빵빵빵 쾅쾅쾅 뚜루루루 콸콸콸 쿵쾅쿵쾅 뿡빵뿡빵 온갖 소리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도깨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두둑은 자루를 돌려 메고 다녔지요. 소리를 들었으면 두둑이 잡았을 텐데 도깨비 아이고, 이리 어쩌나. 도깨비 할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동물원 마을은 다시 소리로 가득 찼어요. 끝났네요. 여기. 사슴벌레도 있고 얘는 풍이다. 풍이, 파리, 잠자리, 거미, 사슴벌레, 포도, 감자, 사과, 까치, 토끼, 말, 닭. 이거 뭐지? 타이핑이가 타이핑이가 저 엄청난 것 같아요. 아이고 시끄러워. 이책 제일 좋아. 가 고등물을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으, 너무 좋아. 물어보세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tomorrow. 바이바이. 다음번에 또 봐요. 제기 말합니다. 봐봐요. 제기 말하겠어요. 다음번에 또 봐요. 바이바이. 바이. 다음번에도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바이. 뭔가 okay.